아우디 A6 풀체인지를 포함해 국내 출시를 확정 지은 차세대 모델들이 화제입니다. A6를 비롯해 전기차부터 내연기관까지 마련했고 벤츠 BMW를 짓누르겠다는데요. 사골 모델이라 놀림받는 아우디 코리아를 구원할 수 있을지 출시료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디 A6 e-tron입니다. 앞으로 짝수 숫자는 전기차, 홀수 숫자는 내연기관으로 정리될 아우디 라인업이기에 이 A6 e-tron은 BMW i5와 벤츠 EQE의 경쟁작이며 현행 A6의 내연기관 후속은 현재 테스트 중인 A7 풀체인지가 담당할 예정인데요. 세단형인 A6 스포트백 e-tron과 외건인 A6 아반트 e-tron 두 종류로 나왔으며 Q6 e-tron, 마칸 EV와 공유하는 PPE 플랫폼을 사용한 세 번째 모델입니다. 전장 4928mm, 휠베이스 2946mm를 마련해 중대형급 중엔 컴팩트한 편인데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야 하는 전기차 특성상 지붕이 거의 G90만큼 높아져 조금 통통한 비주얼이네요. 전면부의 경우 바디 컬러로 칠해진 그릴, 그리고 전면부 절반을 검게 칠한다는 점에서 EV 패밀리 룩이 보입니다. 얇은 눈매는 3단 DRL로서 웰컴 라이트를 뽐내고 분리형 램프 구조이기에 진짜 헤드램프는 그릴 좌우 검은 부위 속에 숨겨져 있죠. 측면에선 패스트백에 가까운 루프라인이 쿠페의 느낌을 내는데요. O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아우디 쪽이 A필러가 확실히 앞으로 전진돼 있고 O시리즈에 넘는 쿼터 글라스까지 큼지막하게 마련돼 보다 패밀리 세단의 느낌이 나죠. 일반 사이드미러와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모두 제공하며 도어 하단엔 차체 두께를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검은 가니쉬가 눈에 띕니다. 후면에선 세단형 역시 해치백형 트렁크가 마련돼 큰 짐을 넣기 간편한데요. 좌우로 이어진 램프엔 OLED가 탑재돼 화려한 웰컴 라이트를 뽐냅니다. 실내에선 상하가 눌린 스티어링 휠 뒤로 12.9인치 클러스터와 14.5인치 OLED 터치스크린이 심플한 UI를 뽐냅니다. 조수석에도 10.9인치 화면이 배치됐죠. 양쪽 도어엔 디지털 사이드미러 디스플레이가 마련됐으며 지붕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전기 신호에 따라 투광량을 조절할 수 있죠. 스펙은 BMW i5와 벤츠 EQE를 따돌리는 성능이 놀라운데요. 99.4kWh 배터리와 800V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싱글 모터 후륜 모델은 362마력과 5.4초 제로백으로 한국 기준으로도 무려 530km가량 인증을 예상하고 듀얼 모터 콰트로는 428마력과 제로백 4.9초로 한국 기준 약 500km가량을 달리네요. 고성능 S6는 듀얼 모터 503마력과 제로백 3.9초를 발휘하고 한국 기준 470km가량을 달리죠. 270kW 고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21분 만에 충전하며 에어서스도 투입됐죠. 국내 출시는 빠르면 내년 중순쯤을 예상하고 있으며 후륜 모델 기준 9천만원 중반 수준의 시장을 점치고 고성능 S6는 1억 2천 수준으로 예상하네요. 두 번째는 아우디 A5 풀체인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4의 풀체인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A5 라인업은 쿠페와 컨버터블 그리고 5도어인 스포트백 모델이었지만 쿠페와 컨버터블이 이제 단종됐으며 지금의 A5는 기존 A4와 A5를 통합한 모델이죠. 전장 4830mm, 휠베이스 2900mm를 확보해 이전 세대보다 전장이 6.5cm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무려 8cm 길어져 그랜저보다도 5mm 긴 수준입니다. 전장이 3시리즈보다 무려 12cm나 길기에 체급 차이가 상당하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싱글 프레임 그릴은 이전보다 키가 줄어든 대신 폭이 넓어져 차량의 폭을 강조합니다. 헤드램프에선 역시 화려함과 웰컴 시그니처를 맛볼 수 있고 범퍼부 끝단 휠 에어 커튼엔 거대한 삼각 가니쉬가 씌워져 독특한 비주얼을 뽐냅니다. 측면에선 길게 뻗은 후드와 경쟁 브랜드 대비 살짝 긴 오버행으로 아우디 특유의 세로 배치 후륜 편향 사륜 구동임을 알 수 있으며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제 사라진 건 아쉽지만 패스트백에 가깝게 흐르는 루프라인은 현행 A4와 A5를 반씩 섞은 것만 같네요. 후면부에선 해치백형 테일게이트가 아주 실용적인데 좌우가 연결된 OLED 테일램프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역동감이 느껴집니다.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는 뒷차를 위해 삼각 패턴을 그려 경고하는 등 소통이 가능하네요. A5는 사각 머플러, S5는 원형 쿼드 머플러가 투입되죠. 실내는 11.9인치 클러스터와 14.5인치 터치스크린이 보이고 인터랙션 라이트도 그대로 마련됐습니다. 도어 핸들 등 일부 디테일 면에선 A6보다 A5가 더
더 조화로워 보이는데 헤드레스트를 포함해 무려 20개의 스피커가 제공되는 뱅앤얼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재원에선 쿼트로 사륜 구동이 물론 제공되는데요. 2리터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이 204마력과 268마력을 뽑아내고 고성능 모델 S5에선 3리터 V6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S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367마력을 뽑아냅니다. 국내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을 예상할 수 있으며 차량가는 204마력 쿼트로 기준 6천만원 중반 시작을 점치죠. 세 번째는 Q6 e트론입니다. 역시 짝수이기에 전기차이며 포르쉐 마칸 EV의 형제 모델입니다. 전장 4771mm, 휠베이스 2899mm의 중형급이며 소렌토와 비교해 4.4cm 짧지만 휠베이스는 8.4cm 길죠. 전면부엔 아우디 SUV 특유의 팔각 그릴이 선명한데 차체색으로 칠해졌으며 육각 그래픽이 새겨져 내연기관에 맛도 내네요. 헤드램프의 경우 분리형 램프를 채택했기에 A6 e트론과 마찬가지로 이 눈은 오직 DRL입니다. 측면의 경우 길게 뻗은 후드가 후륜구동 내연기관에 맛을 내고 서서히 떨어지는 루프는 쿠페형 SUV의 스타일을 살짝 보여주는데요. 최대 21인치의 휠도 아주 역동적인데 공기저항을 낮추기 위해 꽉꽉 막은 스타일이 아닌 뻥뻥 뚫린 스타일이라 아주 호감입니다. 좌우로 이어진 테일램프는 화려한 웰컴 라이트를 뽐내며 OLED가 투입된 삼각형 조각들이 디테일을 선보입니다. 원하는 패턴을 역시 고를 수 있으며 뒷차에게 경고도 역시 보낼 수 있죠. 실내는 A6 e트론과 거의 똑같습니다. 형제차와 공유하는 14.5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배치됐으며 증강현실 HUD와 22개의 830W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도 제공하네요. 재원의 경우 CATL의 100kW 배터리와 800V 시스템이 제공돼 국내 기준 약 435km 수준을 달릴 수 있으며 듀얼 모터로 428마력을 내고 오버부스트 사용 시 462마력 0-100 5.9초를 뽐내며 최고 속도는 210km/h입니다. 27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도 제공되며 추후 보다 저렴하고 멀리 가는 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도 출시된다 하네요. 국내는 2025년 상반기 출시가 확정됐으며 한화 약 8천만원 후반에서 시작하죠. 자, 국내 출시를 확정 지은 아우디 코리아의 진심 펀치 3종, 이중 여러분의 지갑을 열 제품이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